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동해 전천 그 하류 갯목 방향에 와 있습니다. 자, 눈이 내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났나요? 아직까지 눈이 완전히 녹은 건 아니고, 바닥은 아침 기온에 그 꽁꽁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천 오늘도 그눈 내리고 난 다음 날의 분위기를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천에서 지금 상류 쪽으로 두타산과 이 청옥산은 지금 어두워서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질 않고 있는데, 상류 쪽으로도 보면 동해시에서 다리에 조명을 설치하고 가로등까지 이렇게 켜져 있는, 그리고 건너는 강변 아파트가 있습니다. 벌써 아침 차량은 지금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류 모습. 바닥에는 지금 눈이 내려서 바닥에는 물이 조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전천 그런 상황, 눈 내린 다음 날의 상황입니다. 네, 이야, 여기 바닥에 눈 내린 그 바닥이 아침에 이 차가운 기온으로 얼어붙어서 엄청 미끄럽네요. 예, 전천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 눈좀 녹은 다음에 걷기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 위험합니다. 바닥이 꽁꽁 얼어있는 지금 전천 같습니다. 다행히도 낮 시간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눈이 많이 녹았는데요. 어쨌든 아침에는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런 전천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초록정을 지나서 전천 그 걷기 철그 다리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구 이쪽도 그 과거에는 그 목교로 민성놀이가 정월 대보름에 성해졌던 그 부평다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그쪽에도 역시 조명으로 시에서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야간에 이렇게 구경 오는 그런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철교가 이어지겠습니다. 철교를 지나서 야외 음악당을 거쳐서 이제 갯목 방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이 새벽인데 참 아름답죠. 인적도 없고, 가끔씩 이렇게 저 건너도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고는 뭐 너무 이제 봄 날씨 걷기 나서기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지금 아침 열차가 운행하는 칙칙폭폭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자전거도 통행하고, 해파랑길 33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전거도 건너가고, 근데 여기는 이제 비가 조금만 오면 여기 이제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자주 되는데, 침수가 돼서 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래를 한번 볼까요? 저쪽 끝에는 이제 멀리 보이는 동해하류, 동해전력 뭐 발전소들이 눈에 들어오고, 부평교 유로는 이제 차들이, 아침 움직이는 차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을 볼까요? 조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다리가 훨씬 더, 그리고 전천이 훨씬 더좀 아름답고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동해 전천은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한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특히 아까 저 부평교 그 다리 밑에서는 예전에 대보름에는 다리 위에서 원립놀이가 있어서 그 다리를 나이 수만큼 건너면 한해 동안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민속이 부평 원립놀이, 지금은 이제 원림답교놀이라고 해서 부평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고, 그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도대표로 이제 강원도에서 1등을 해서 도대표로 참가하게 되는 그런 민속팀으로 꾸준하게 동해문화원에서 성장을 시켜서 보존회와 함께 출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제 구시 엄청 별신, 이 지역의 별신이 그때는 엄청나게 유명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뭐 영동권, 강원도는 물론이고 많은 그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런 별신굿이 유행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임진왜란 때그 3일간의 그 소설에 보면 3일간의 혈전이 있었는데, 18자라는 소설에 보면 그 3일간의 혈전에서 이 화살이, 의병과 예병이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이 떠내려와서 그 전천의 전자는 화살 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전자를 쓰는 천이다, 이렇게 해서 전천강보다는 전천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아름다운 전천에서 오늘 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